결혼은 37에 한 34살, 3살 차이. 연하랑 결혼을 하는데 애 많이 낳고 싶어? 왜 애가 이렇게 많이 보여? 저 애기 진짜 좋아해요. 아들 셋에 딸 둘. 에?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낳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물론 선생님이 당연히 점사를 잘 보신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선생님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에서 조금 임팩트가 있어서 즉석적으로 제가 그냥 선생님 저 점사 한번 봐달라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 점사를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름 필요 없어요. 월만 말씀하세요. 네. 음료로 본인 3제 때 많이 힘들었어요? 본인은 3제 때 힘든 게 별로 안 보여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본인 별로 안 힘들었죠? 저는 오히려 좀 많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본인은 그냥 편했대. 마음 편히 잘 살았대. 네. 본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조금 내가 나다 하는 게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이게 뵈는 게 없이 살았어. 뵈는 게 없이 살았는데 본인이 살면서 내가 차츰 이게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이 나이가 조금 어린 나이라서 본인이 아직 철 모르고 그런 게 있는데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다 소리가 나와요. 잠룡이다 그래야 되나? 조금 내가 아직까지 내 꿈을 다 못 펼친 이무기? 이무기. 네, 맞아요. 이무기야. 용이 돼서 승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27부터 회사 내에서 내가 완전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겠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난 솔직한 거 좋아하니까 얘기할 거야. 본인은 본인 회사 차리겠다 소리도 나와요.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제 꿈이 제 회사를 차리는 물론 다 모든 분들 똑같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사실 29대 저는 제 회사를 차리는 게 목표예요. 저는 목표를 제가 핸드폰에 적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29대 제 회사를 차리는 게 목표. 그래서 본인은 회사에서 지금 싫어하겠지만 내가 이런 소리 하고 이제 나가면 본인은 30대가 이제 30대 초반이 되면 내가 사장님 소리를 듣겠다 대표님 소리를 듣겠다 소리가 나와요. 아 진짜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고민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랑 최근에 한번 진짜 거의 한 진짜 사춘기 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나다 하는 게 있다니까. 내가 나다 하는 게 있어갖고 누가 나를 컨트롤하는 걸 싫어해요. 본인은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회사에서도 싫어할 텐데 회사 내에서도 본인 컨트롤하는 거를 싫어할 거야. 본인이 조금 내가 하는 대로 냅두면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왜 간섭이야 이런 생각을 본인은 많이 해. 따뜻한 바람은 불어야 엄마 아빠랑 조금 화해를 하겠다 소리 나와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좀 떨어져 나와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프리한 영혼이야. 프리한 영혼이라서 누구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나와서 본인 뜻대로 한번 살아봐요. 만약에 실수하고 깨지더라도 본인이 뜻대로 살아갖고 실수하고 깨지면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갖고 뭐 안 되면은 아 엄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잖아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 핑계거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본인 혼자 살아갖고 만약에 뭔가 실수가 된다 그러면은 본인 혼자의 탓을 할 수가 있지만 부모님이랑 화해를 하는 게 따뜻한 바람 불면 조금 화해는 될 거예요. 엄마 아빠랑 그렇다고 해갖고 엄마 아빠랑 막 웬수지만큼 싸운 건 아니니까 좀 크게 맞아요. 싸운 거지. 네 맞아요. 그렇게 싸운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서로 말다툼에 언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그렇지 본인은 내가 30대가 가면 내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회사를 차릴 거예요. 근데 회사를 차릴 건데 본인은 37이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도 이때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주어진 게 좀 크게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꿈을 펼친 내 꿈이 조금 포부가 크고 꿈이 크고
그렇고. 저는 원래 좀 목표나 꿈을 좀 크게 두자는 마인드여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결혼은 37에 한 34살, 3살 차이. 연하랑 결혼을 하는데 애 많이 낳고 싶어? 왜 애가 이렇게 많이 보여? 저 애기 진짜 좋아해요. 아들 셋에 딸 둘. 에?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낳는데? 근데 저는 애기를 진짜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데 그래 좋아하는데 이렇게 키울 능력 있어? 뭐 이렇게 이만큼이 사주에 들어 있어. 되게 신기하다. 근데 본인 닮은 애 아들 놓으면 좀 힘든데 키우기 힘들 텐데. 지금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본인 닮은 아들 낳으면은 조금 힘들 거야. 키우면서 천방지축이라. 저도 아무튼 애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 꿈이 사실은 무조건 3명, 왜냐면 저도 3명제라서 세명 아니고 본인 5명.